여기 달까지 세 번을 왕복할 만큼이나 엄청나게 이동을 많이 하는 새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새, 북극 제비갈매기는 북극, 아시아, 아메리카 등 광범위한 번식 분포를 갖고 바람의 이동 경로를 따라 북극에서 남극으로 대양을 건너 이동을 하는데요. 북극 제비갈매기는 1년에 두 번의 여름을 맞이합니다. 여름이 찾아오는 4월에서 8월에 걸쳐 북극에서 번식을 하고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남쪽을 향해 긴 비행을 시작해요. 남극에서 2주에서 두 번째 여름을 보낸 후 이듬해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는 4월이 오면 번식을 위해 자기가 태어난 북극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때 북극 제비 갈매기가 왕복하는 거리는 약 7만 900km로 이 길이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긴 이동 거리에 해당합니다. 북극 제비 갈매기의 수명이 30년 이상이라고 봤을 때 평생 동안 여행을 하는 총 거리가 240만 킬로미터를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240만 킬로미터라는 거리는 달 여행을 왕복해서 세 번이나 할수 있는 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를 약 50바퀴나 돌수 있는 엄청난 거리이기도 하죠. 이 사실은 그린랜드 천연자원연구소 카스텐 에게방 박사팀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카스텐 박사팀은 북극 제비 갈매기 11마리에게 무게 1.4g의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1년 동안 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북극 제비 갈매기가 연간 평균 7만 900km를 이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35cm 정도의 몸 길이에 1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가벼운 몸무게 덕분에 놀랍게도 장거리 이동 중에 공중에서 잠을 잘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중에서는 편안해 보여도 다리가 너무 짧은 탓에 땅에서 걸어 다닐 땐 불편한 몸 구조라고 하죠. 북극 제비 갈매기가 북극에서 남극을 한번 왕복할 때의 거리는 지구의 둘레보다도 더 길다고 합니다. 이 새가 가장 빠른 직선 거리를 날아가지 않고 지구를 따라 흐르는 순풍의 패턴을 따라 돌아서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된 여행을 해야 하는 운명 때문일까요? 북극 제비 갈매기의 육아법은 일반 새들과는 달리 조금 독특한 성향을 띈다고 합니다. 사냥한 물고기를 어미새가 입에 물고 오면 보통은 새끼한테 물고기를 먹여주잖아요. 하지만 북극 제비 갈매기는 물고 온 먹이를 새끼에게 슬쩍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날아올라가 언덕 아래로 먹이를 던져버린다고 해요. 날지 못하는 새끼는 먹이를 줍기 위해 작은 다리를 뒤뚱거리며 언덕을 내려가야만 하는데, 언덕 아래까지 겨우 내려온 새끼가 먹이를 입에 물려고 하면 기다리고 있던 어미가 먹이를 낚아채서 다시 언덕 위로 옮겨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새끼는 방금 전에 힘겹게 내려왔던 언덕을 날개를 퍼덕이며 다시 올라가야만 하는데요. 잔인하게까지 보이는 이 어미의 행동은 새끼 새가 고된 이동 거리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해요. 북극의 겨울이 오기 전 어미새를 따라 남극으로 날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왜이 새는 힘들게 매년 남극과 북극을 왕복하는 걸까요? 바로 남극과 북극과 같은 극지방의 극단적 계절 변화와 그에 따른 낮과 밤 길이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극지방은 여름의 해가 24시간 동안 떠 있잖아요. 이것은 즉 광합성. 생산성이 엄청나게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즉, 극지방 지역에 플랑크톤과 크릴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동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해양 무척주 동물은 바로 북극제비 갈매기의 주된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북극제비 갈매기는 어마어마한 양의 먹잇감이 있는 여름철에 북극과 남극으로 매년 왕복을 하는 거죠. 또 이러한 숙성 덕분에 북극제비 갈매기는 생리학적으로도 추운 기온에 버틸 수 있고,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게 진화해 왔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신진 대사율을 갖고 있어서 생선과 크릴을 바로 연료로 전환할 수 있고, 몸 내부에서 따뜻한 열을 발생시켜 극지방의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멀리 날아가는 새, 북극 제비 갈매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맨날 이불 속에만 있는데, 이렇게 평생 여행하는 동물도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